황상민의 심리상담소 시즌 6. 안녕하세요. 황상민의 심리상담소 시즌 6 시작하겠습니다. 예, 그 영화 보셨어요? 뭐요? 노무현입니다. 아니 못 봤는데요. 네. 그 영화 보셨어요? 하시니까 네. 뭔지 몰라가지고. 아 네. 그렇군요. 네. 못 그 봤어요. 뭐 보고 싶어요. 예. 네. 네. 어땠어요? 봐야 돼요. 그리고 거기에 보면요. 아이디얼리스트 사람이 많은 사람들 앞에 자기를 어떻게 드러내야 하는가를 참 잘 보여주는 영화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또 그 아이디얼리스트에 대해서 리얼리스트들이 어떻게 회상하고 기억하고 있는가를 또 보여주기도 하는 와. 그런 느낌을 저는 상당히 많이 받았어요. 그래서 그 사람이 사람들한테 매력적인 존재로 드러날 때와 네. 또 매력적인 마음을 가지기 전에 뭔 저런 도라이가 있어라고 느끼는 그 차이가 어떻게 바뀌는가도 그 영화에서 잘 보여지지 않는가 이 생각이 들었는데 그건 그렇고요. 네, 봐야겠네요. 나오신 분 누구세요? 네, 저는 황쌤이 보고 싶어서 나온 이쌤입니다. 네, 네. 오늘 어떤 사연 우리 가지고 있나요? 이 사연 좀 만만치 않아요. 아, 그래요? 길기도 하고요. 네. 그러면서도 이분 아직 살아있을까 진짜 주변에서 확인해야 될 것 같은 사연이에요. 아, 그래요? 네. 겁나네요. 네, 그래서 네. 사연 읽으면서 이분 아직 살아있었으면 좋겠다. 는 생각을 했었거든요. 그래요? 네. 네. 황쌤의 그 상담은 듣고 결정을 해야 되지 않을까요? 글쎄요. 네. 뭐 결정하실 분 같으면 벌써 결정했을 거고 네. 결정 안 했으면요. 아마 자연적으로 돌아가시거나 사건으로 돌아가시기 전까지는 끝까지 살아 있을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네. 그렇게 믿으면서 사연 네. 읽겠습니다. 안녕하세요. 평소 황심소를 즐겨 듣는 20대 중후반의 일러스트레이터입니다. 작년 여름에 황심소를 알게 되어 WPI 검사를 받을 당시 M자형 아이디얼리스트 매뉴얼로 나왔고요. 올해 다시 검사했을 때에도 같은 결과가 나왔습니다. 저는 10년간 미술을 했습니다. 중학교 3학년 때부터 미술을 시작해서 순수회화 작가를 꿈꿨습니다. 그러나 지금은 디자인 입시 미술을 거쳐 현재 게임 일러스트레이터로 일을 하고 있죠. 이런 제 삶이 끔찍하게 싫습니다. 자살 생각만 수천 수만 번은 했고요. 자살 시도도 하는 등 제 인생이 역겨울 정도로 짜증이 납니다. 그냥 저냥 입에 풀칠은 해서 먹고 살곤 있고요. 당장 널 죽이겠다 칼을 들고 쫓아오는 사람은 없으니 지금처럼 사나마나한 인생을 그냥 저냥 유지하고 있습니다. 어릴 때 글 쓰는 것과 그림 그리는 것을 좋아했고요. 음악 듣는 취향도 독특한 면이 있었습니다. 저의 이런 점이 환멸스러울 정도로 싫습니다. 돈이 되는 것도 아니고 어떤 경제적인 무언가를 가져오는 것도 아닌데 특별하구나 라는 단어 뒤에 사회 경제적으로 이점이 되지 않는 하찮음이 가리는 것 같았거든요. 사실 잘하는 거 하나 없는 저에 대해 강한 회의감과 혐오가 있었기 때문에 그림을 시작한 것이었고요. 공부도 외모도 뭐 운동도 성격도 후진 그 자체입니다. 그래서 이런 나도 잘하는 게 있네 하고 지푸라기 잡는 심정으로 시작을 했습니다. 미술을 그만두고 싶은 마음이 강하게 들어도 선뜻 그만두지 못하고 있습니다. 미술을 그만두고 싶은 이유가 뭐냐고요? 첫째는요. 경쟁자가 너무 많다는 겁니다. 타 위치에 들어서 원하는 경제적 이점을 누리기엔 너무 치열한 시장이다라는 거죠. 두 번째는요. 내가 좋아하는 분야, 내가 추구하고자 하는 색을 유지하기엔 지금과 같은 반응이 없는 이 시간을 거치는 데 드는 기회 비용이 아깝다는 겁니다. 세 번째는 대중성이 부족하고 스타일이 좀 괴상하다 한들 그 품질이 뛰어나면 사람은 좋아하지만 적극적으로 품질 개선을 위해 노력할 만큼 이 일을 사랑하진 않는다는 거죠. 그리고 네 번째는 사람들에게 적대적인 나의 성향이 문제입니다. 다섯 번째는 예술은 다른 모든 것들, 예를 들어 IT, 엔지니어링 분야 등등 중에서도 삶의 밀착성으로부터 떨어져 그 중요도가 가장 낮다는 제 견해도 포함이 됩니다. 그리고 여섯 번째는요. 작업에 대한 순수한 열정보다는 돈을 더 사랑하는 제 성향 때문인 것 같습니다. 자, 이렇게 돈에 대한 조급증과 강박은 돈이 되는 그림을 그리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돈이 되는 그림을 그리는 회사에 다니고 있거든요. 여러모로 배려를 많이 해주고 정신적, 신체적으로 다른 회사들보다 훨씬 자유로운 편인데도 날이 갈수록 피해의식과 예민함, 제 인생에 대한 환멸감 등이 더욱 심해지고 있습니다. 이 작업을 프리랜서로 뛰면 두세 배 벌 텐데, 근데 인맥이 없네. 인맥을 만들려면 개발사에 들어가야 하는데, 개발은 미친 듯이 싫은데, 그래도 들어가려면 포트폴리오를 만들어야겠네. 그러나 포트폴리오를 작업하려면 숨이 턱턱 막히고, 작업을 해도 마음에 들지 않고, 이미 레드오션이다, 못해 뭐 뛰어든 사람들의 피가 썩어나는 이 시장의 작업들을 지금 시작하는 거야말로 바보 천치와 같은 행위가 아닐까? 그런 생각도 듭니다. 저는 어중이 떠중이 수준으로는 다 해냅니다. 전국 탑 미술학원은 아니지만 제가 다니던 미술학원 내에서 늘 탑 수준을 유지했었고요. 전공으로 따지면 몰라도 이름값으로는 탑인 미대에 들어왔고요. 전공을 너무나도 싫어했지만 남들보다 좀 더 긴 작업 기간을 가졌더라도 회사를 다니며 작업해서 졸업 작품도 교내 그랑프리를 받았습니다. 글을 쓰면 시나리오 교수님께서는 글에 재능이 있다고 하시고, 연출을 하면 연출에 재능이 있다고 하시고, 회사에서는 지금 이 일에 재능이 있다고 또 이야기를 하네요. 하지만 이런 제가 전혀 자랑스럽지 않습니다. 국제적인 탑 수준, 국제적으로 유명한 스튜디오에서 일을 하는 등의 진짜 인류와는 거리가 머니까요. 그리고 예술 분야에 재능이 있다는 것도 칭찬으로 들지 않습니다. 그런 칭찬으로 이 일을 시작해서 인생 통째로 말아먹고 허송세월 하는 사람들이 한둘인가요? 저는 정말 게으릅니다. 게으른 저에게 위와 같은 성취는 제 최선의 결과일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어중간한 성취에 만족할 수밖에 없는 게으른 사람은 정말로 탑에 있는 사람들의 먹잇감, 바닥을 쫙 깔아주는 하찮은 존재밖에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제 삶을 자꾸만 포기하고 싶습니다. 먹잇감에 불과한 삶이 무슨 의미가 있을까요? 어중간한 실력과 열정으로 허망한 꿈을 쫓다가 자신의 삶을 통째로 사장시키는 바보가 되기는 싫습니다. 지금까지야 뭐 나이가 어린 편이었으니 대충 남들 흉내만 내고서라도 먹고 살 수야 있었지만 앞으로는 절대 어떻게 될지 모르는 일이니까요. 저는 미술을 그만두겠다고 했지만 사실 그냥 삶을 지속시키길 그만두고 싶은 건지도 모르겠습니다. 요즘은 23살의 나이에 스위스의 알락사 병원에서 스스로 목숨을 끊은 운동선수에게 저 자신을 이입하고 있습니다. 그냥 콱 죽어버리면 나도 편하고 주변도 편한 일인데 아직도 이렇게 허황된 꿈에 젖고 싶은 건지 제 나이가 아까워서라도 뭐라도 희망을 잡고 싶습니다. 도서관에 가서 쇼핑몰 창업, 성공한 사람들의 마인드, 약점보다 강점을 활용하라는 등의 책을 닥치는 대로 보고 있습니다만 다들 좋아하는 일, 잘하는 일, 몰입이 되는 일을 하라는 말들 투성이네요. 이게 진리인가 봐요. 그리고 진리에서 벗어나는 저 같은 인간들, 태생부터 게으르고 잘하는 거 없는 열등종자들은 남들이 밟고 올라가게끔 바닥 쫙 깔아주다가 세상 자원을 더 이상 허비하기 전에 높은 물가와 의료비에 하찮게 파닥거리다 빨리 제거돼야 하는 운명인가 봅니다. 저처럼 머리 나쁘고 아둔한 사람들은 어차피 죽을 거, 일찍 죽는 게 남들 배불리기 전에 할 수 있는 최선이 아닐까요? 야망이고 뭐고 다 접고 지금처럼 사나마나하게 살다가 연탄불 피우고 자살하는 게 가장 자연스러운 것일까요? 연애는 리스트에서 빼고 싶습니다. 정말 싫어요. 저의 삶의 가치는 경제적 안정, 성공, 직업적 성취, 탁월성, 완벽입니다. 쓰다 보니까 너무 길어지고 횡설수설 두서가 없네요. 여전히 주절주절주절 말이 너무 많네요. 황심소를 꾸준히 하시는 교수님, 정말 정말 존경하고 있습니다. 항상 감사합니다. 건강하세요. 네. 이런 분 사연을 들으면 참 제가 건강하게 행복하게 살기 힘들긴 하겠네요. 이분 자기 비하 너무 심한 거 아닌가요? 자기 비하가 심할 뿐만 아니라요. 네. 어떻게 보면 왜 대한민국의 젊은이들 특히 뭐 20대에게서 최고의 이 질병이 왜 자살이 되는지도 알겠다 싶은 생각이 들어요. 네. 왜 자존감이 되게 낮잖아요. 자존감이 낮은 게 아니에요. 네. 뭐 하기야 자존감 연습인가 뭐 하는 네. 그런 책이 엄청
이 잘 팔리는 거 보면 많은 사람들이 자기가 가지고 있는 문제가 자존감이 떨어지기 때문이다 라는 식으로 이미 정답을 정해놓고 자기 문제를 거기 끼워 맞추는 것 같아요. 근데 이 사연자는 자존감이 낮은 것 같아요. 아 그래요? 네. 왜요? 본인을 상당히 비하하고 있잖아요. 본인을 비하하는데 그 밑바탕이 깔려있는 건 또 어떤 건지 아시겠어요? 열등의식이요. 열등의식이 자기가 이 뭐 이 나라에서 가장 좋은 이 대학 나왔고 또 자기가 뭐 졸업할 때 뭐 교내 그랑프리를 받았고 네. 또 본인이 회사에서도 참 재능 있다는 소리도 네네 듣고 연출을 생각. 하면 연출로도 재능 있다고 그러고 뭐 그럴 하면 수면 그럴 수도 네. 있고 다재다능한데요. 네. 자기가 이룬 성과에 대해서 그걸 되게 가치 부여를 하지 않는 분인 거죠. 되게 하찮게 느끼는 거죠. 그렇죠. 뭐 그게 별건가? 자기가 한 거에 대해서 하찮게 여기는 거가 네. 자존감이 떨어지는 사람이에요. 자존감이 너무 높기 때문에 자기가 한 거 이 정도면 누구나 할 수 있는 거 아니야? 아 그런 거예요? 마음인가? 아니 지금 물어보는 거예요. 아 저도 선생님께 물어보는 거예요. 저는 자기 비하를 하는 사람들은 자존감이 떨어지기 때문에 그런다고 생각했어요. 그러니까 이게 무식한 심리에 대해서 무식한 인간들이 정답을 정해놓고 인간은 자기 한 거에 대해서 제가 잘못 알고 있었네요. 네, 저는 그래서 이 나라는 진짜 재밌는 나라인 것 같아요. 사람에 대해서 알지 못하면서 너무나 통념적인 뻔한 이야기. 사람들이 자기에 대해서 저는 이래서 문제가 많아요. 이래서 못해요. 그러면 자존감이 떨어져서 그런 거야. 이래놓고 그냥 아니 그거 아닌데요. 그러면 네가 몰라서 그래. 사람에 대해서 자존감은 자존중감이잖아요. 그 자존중감이라는 네, 게 그게 너무 높아서 그렇다고요. 너무 그 높으니까 남들이 너 참 잘한다. 능력이 자기 기대 이하인 거예요. 능력이 기대 이하든 능력이 기대 이상이든이 네, 아니라 네, 네. 그게 어떻게 작동하는지에 대해서 잘 알지 못한 채로 네. 마치 이런 거죠. 내가 지금 사는 게 힘든 거는 우리 부모가 돈이 없기 때문이야. 이런 식으로 내가 내 삶에 미래가 없는 것은 이 나라가 헬조선이기 때문이야. 또는 지금 젊은이들이 힘든 거는 취업이 안 돼서 그런 거야. 그래서 취업만 되면 세상에 문제가 없을 텐데 이런 식의 이야기들이 다 지금 이 사연을 보내준 사람은 자존감이 낮기 때문이야 라고 하는 것과 똑같은 식의 문제에 대한 이해 수준 또는 우리 사회에서 나름대로 아신다는 분들이 항상 문제가 뭔지를 제대로 파악도 하기 전에 이미 정답을 정해놓고 거기에 끼워 맞추는 행태를 자연스럽게 보이고 있다는 거예요. 이 사연자의 근본적인 문제는 뭔가요? 근본적인 자존감이 문제. 너무 높아서? 아니요. 그럼 뭐예요? 자존감이 이 사람한테 일단은요. 지가 제대로 모르면서 아는 안다고 착각하기 때문에. 그건 자존감의 문제. 뭐를? 자기 문제든 아. 이 세상에서 살아가는 거든 네. 또는 이 친구는 세상에서 우리가 일반적으로 생각하는 성공한다든지 자기가 탑이 된다든지 이런 걸 원해요 원하지 않아요? 원해요. 원해요? 네. 돈을 많이 벌기를 원하려요 원하지 않아요? 돈을 많이 벌기를 원해요. 네. 그런데 그러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지 알고 있는 것 같아요? 모르고 있는 것 같아요? 모르고 있는 것 같아요. 근데 본인이 그걸 모른다고 이야기를 해요? 아니면 안다고 이야기해요. 네. 근데 자기는 게을러서 태생이 게을르기 때문에 거기까지 못 가니까 자기를 자학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러면 부지런한 사람이 잘 사는 사회예요? 게으른 사람이 잘 사는 사회? 그건 상관없어요. 잘 사는 거. 이제 알겠죠? 네. 부지런한 사람이 잘 사는 세상이었으면 네. 말이 없죠. 그죠? 근데 네. 부지런한 사람이 잘 사는 거는 어떻게 보면 네. 농경시대의 근면성을 그쵸. 마치 네. 이 국민들을 세뇌시킬 때 사용했던 새마을 운동가 같은 그렇죠. 거죠. 그렇죠. 새벽종이 울렸네. 그렇죠. 네. 어쩌면 독재 시절에 네. 국민들을 동원하기 위한 국가주의적인 이 사고를 일종의 통치 이념으로 사용을 할 때 이 막연히 주입시켰던 것을 여전히 자기 삶에 있어서 중요한 기본적인 뭐 윤리 내지는 논리로 주장할 때 일어나는 생각들이거든요. 그런가 봐요. 네. 그런데 이 사연을 보내주신 분 사실은 이 사연 보내주신 분뿐만 아니라요.
이 WPI 프로파일에서 M자형의 분들 자기 평가는 M자로 나타나고요. 네. 다임 평가는 W 형태로 나타나는 경우. 그럼 다이아몬드 스텝인가요? 그렇죠. 다이아몬드 스텝인 분들이 전형적으로 가지고 있는 기본적인 사고와 심리 상태가 이런 형태로 나타나요. 자기가 현재 있는 상황에 대해서 불만인데 그 불만을 가진 이유는 수십, 수백, 수만 가지가 있어요. 네. 그리고 그거는 자기는 나름대로 자기가 또 잘났다라고 한편으로 이야기하면서 자기는 그 잘난 걸 인정할 수가 없어요. 그리고 사는 거는 의미가 기본적으로 없는 거예요. 그렇지만 자기는 현실적으로 잘 살아야 돼. 내가 현실적으로 잘 살지 못하는 거는 뭔가 잘못됐기 때문이야. 그래서 죽는 것밖에 길이 없는데 그렇다고 제가 죽어야 하나요? 자살이 답은 아니지 않아요? 뭐 이런 식으로 이야기하면서 이게 협박인지 또 본인의 마음을 나타내는지 헷갈리게 만들어요. 왜 그러는 건가요? 자살해야 되나요? 뭐 이런 식으로 얘기하는 건 왜 그러는 건가요? 아, 자기 붙잡아달라고 그러는 거예요? 그렇죠. 나의 가치를 다시 봐달라고 그러는 거예요? 이 약간의 어리광인가요? 그렇죠. 근데 그 어리광이라고 너 어리광 부리지 마 그러면 또 화를 내요. 어리광 아닌 거 떡냐! 이러는 거죠. 이제. 이 사연을 왜 뽑으셨어요 그럼? 그런 분들이 많이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또 이런 사연을 이분은 미술하시는 분인데 네. 미술 안 하시고 다른 활동을 하시는 심지어는 변호사를 하는 사람 네. 의사를 하시는 분들도 똑같이 이런 식의 사연을 보낸다는 이야기를 드리려고요. 그러면 다이아몬드 스텝인 사람들은 대부분 이런 고민을 갖고 있는 건가요? 그렇죠. 자기가 하고 있는 일을 네. 본인이 꾸역꾸역 하지만은 이게 저 일이 아닌 것 같아요. 제가 진짜 할 수 있는 일은 뭔가 이런 질문도 꼭 던져요. 남들은 저를 보고 그냥 잘한다고 그러고 네가 무슨 걱정 있냐 그러는데 저는 도저히 그거를 받아들일 수 없어요. 그들은 나를 진짜 모른다. 그렇죠. 나는 죽을 만큼 고민이 있는데. 그렇죠. 그러면 이분 어떻게 해야 되는 거예요? 네. 이분의 문제가 뭐예요? 정확하게 그렇게 질문해. 이분의 문제가 네. 뭔가요? 라는 질문을 우리는 먼저 던져야 돼요. 네. 그럴 때 이분은 자기는 너무 힘들게 살았고 자기는 지금 돈이 없고 네. 그리고 자기가 돈을 많이 벌 수 있는 가능성도 없다라고 먼저 이야기해요. 그렇죠. 왜 그러냐 하면 게을렀어요. 그리고 자기가 열심히 노력하고 하지만은 탑이 될 수 없기 때문에 나는 결국에 누군가로부터 이용당하고 누구 내가 열심히 일하면 누구 좋으라고 일을 하는 네. 거고 결국에 내한테 남는 거는 없는 거다라고 또 이야기를 해요. 자기 합리화 아닌가요? 아, 그걸 자기 합리화라 그래요? 네, 내가 이렇게 게으른 거는 그리고 내가 이렇게 일을 이렇게 그냥저냥 하는 거는 밑에 깔아주고 싶지 않아서야. 그렇죠, 그렇죠. 누가 나를 밟고 올라가는 게 싫거든. 그럼요. 그래서 이런 분들이 네. 잘 감동하는 거는요. 저녁이 있는 삶을 저는 살고 싶어 이렇게 이야기해요. 저녁이 있는 삶을 살면 안 되나요? 아, 살면 돼요. 네. 근데 저녁이 있는 삶을 살기 위해서는 네. 본인이 낮에 일을 해야죠. 그렇죠. 네. 낮에 일 하잖아요. 근데 낮에 일을 거. 열심히 하는 건 사장 좋은 일 시켜주기 때문에 네. 나는 그냥 그냥저냥 한다. 시키지 않는 일은 가능하면 안 하려고 그래요. 이런 분들 많잖아요. 아, 많아요. 네. 그렇지만은 이야기예요. 그렇지만 성취감도 안 느껴지고. 그렇죠. 근데 작정하고 하면 또 칭찬은 받는데. 아, 그럼 난 하면 마음 잡고 하면 난 잘하는데 내가 마음 잡고 하면 그 인간 좋은 일 시켜주는데 내가 싫어. 왜 해. 그리고 내가 뭐 한다고 뭐 월급 두 배 받는 것도 아니고요. 네. 그리고 항상 월급 두 배를 준다 하더라도 여전히 나는 만족스럽지 않아. 열 배를 받아야 되는데 기껏 두 배밖에 안 줘? 그런 분들 많아요. 많아요. 그러니까 그래서 그런 많은 분들이 있다는 거를 네. 먼저 확인시켜 드리려고 이 사연을. 그런 생각하면서 살면 안 되나요? 아, 돼요. 네. 그런 생각하시는 분들이 에이 그래 자살하는 게 낫지 않을까. 번개탄 피워놓고 그냥 끝내면 모든 게 끝나지 않을까. 그래서 사실은 대한민국에서 자살률이 높은 이유도 그런 네. 분들이 많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런 것 같아요. 그리고 그런 분들이 또 뭐 심리적으로 문제가 있다 정신적으로 문제가 있다 하면서 심리 부검을 해야 되고 내게 그런 분들이 우울증에 시달리다가 죽었어요 이렇게 이야기하는 때마다 울고 싶어요. 이 사연자 그러면은 문제가 뭔가요? 이분의 문제는 네. 사실 자존감이 낮으냐 높으냐의 이슈가 아니라 네. 자기 자신에 대해서 네. 만족할 수 없다는 게 문제예요.
그 상황이 이 사람에게 어떤 영향을 주고 있는 건가요? 그렇죠. 그 말은 무슨 뜻이냐면요. 네. 이 사람이 자기가 불평을 할 수 있는 부분도 있지만 자기가 잘한 부분도 있잖아요. 있어요. 그렇죠. 분명히 있어요. 인간에게 있었어요. 자기가 발전하고 발전에 있어서 큰 힘이 되는 건 어떤 사람은 자기의 좌절감을 극복한다라고 하고 자기의 불우한 처지를 발판에 기반으로 삼아서 넘어간다고 하는데 그건 다 뻥이고 거짓말이에요. 실제로 인간이 발전하는 건요. 자신의 성공의 경험을 기반으로 해가지고 그다음에 그보다 더 나은 성공을 이루어나가는 것이 인간을 움직이게 하는 힘이에요. 네. 그랬을 때 오죽했으면 움직일 수 있는 힘만 있어도 구걸할 수 있는 힘만 있어도 살아갈 이유가 된다라고 이야기했던 건 정확하게 바로 그 메시지를 전하고 있거든요. 너가 얻어먹을 힘만 있어도 살아갈 이유가 돼. 왜? 굶어 죽지 않으니까. 네가 태어난 것만으로도 살아갈 이유가 돼. 그렇죠. 네가 태어났기 때문에 살아가야 되고 살면 잘 사는 거야. 네. 그러면 이 사연자가 자기 자신을 만족하지 못해요. 네. 그런 심리 상태가 이 사람에게 어떤 영향을 주는 건가요? 아까 그랬잖아요. 자기가 살아갈 수 있는 에너지를 얻을 수 있는 거를 다 메말라게 만드는 거예요. 그러면 이 사람의 자기 장점을 부각시키면 되는 건가요? 장점을 부각시킨 게 아니에요. 장점을 보면 되는 건가요? 아니에요. 뭔가요? 자기가 살아오면서 조금이라도 성취라고 느낀 거에 대해서 실제로 그 부분을 자기가 인정해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사연에서 인정하고 있잖아요. 뭐라고 인정했어요? 나 그랑프리 상도 받았고요. 미대 좋은데도 나왔고요. 네. 뭐 연출하면 연출 잘한다고 하고 글 쓰면 글 잘 쓴다고 하고요. 그 이야기를 쭉 나열을 왜 했겠어요? 나 이런 사람이야. 아니죠. 그런데도 불구하고 나는 난 만족을 못해. 네. 나는 지금 이렇게 찌질하게 살아. 이렇게 찌질하게 살아요. 네. 나는 이것도 먹고 저것도 먹고 이렇게 먹고 이렇게 먹었는데 결국에 여전히 배가 고파. 그런데 내가 왜 이렇게 살쪘는지 난 잘 모르겠어. 이게 다 그 내가 먹은 게 품질이 나쁘고 네. 나쁜 놈들이 만든 불량식품을 먹어서 그런 거야. 제대로 그게 음식이 제대로 된 거였다면 내가 셰프 누구가 만든 그 요리를 먹었으면 내가 살이 쪘겠어.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럴 때 뭐라고 그래요? 이 어리석은 것아, 차라리 죽는 게 니한테 더 낫겠다 이렇게 이야기해야 돼요? 아니면 뭐라고 그러신 거예요? 이렇게 물어봐야 돼요. 사연자가요, 횡설수설 두서 없는데 뭐 횡설수설 두서 없지는 않아요. 네, 두서 없지 않았어요. 예. 네. 주절주절 말이 너무 많네요. 말이 많았어요. 많아도 상관이 없어요. 네, 네. 자기가 무슨 말을 하고 있는지 자기도 모르는 거는 분명하다는 거예요. 그거를 똑같이 확대해서 가면 지가 살아가고 있지만 지가 왜 사는지 무엇을 네, 위해서 네. 사는지 모르니까 네. 그러니까 돈, 저 돈 좋아해요. 그리고 제가 돈을 많이 벌지는 모르겠어요. 그러면서 지금 있는 회사 돈 많이 줄까요 안 줄까요? 일하는 거에 비해서는 좀 주나 봐요. 그렇죠. 본인도 그거에 대해서 상당히 까칠하고 부정적인 생각을 하는 이 인간조차도 자기 회사 웬만큼 괜찮다고 이야기하잖아. 네. 네. 그런데 더 웃긴 거는 자기가 미술을 그만두고 싶은 이유가 작업에 대한 순수한 열정보다 돈을 더 사랑하는 성향 때문이야. 돈을 더 사랑하면요 미술을 그만두지 않지. 그러니까 본인이 돈을 사랑한다고 하지만 돈을 사랑하지 않아요. 그래요? 네. 네, 저는 이 사람이 스스로의 정확한 욕망을 잘 파악하고 있구나라고 생각을 했는데 아니에요. 솔직하게 말해주고 있구나라고 아니에요. 생각했는데. 자기 욕망을 솔직하게 이야기하지 않고 있어요. 처음부터 끝까지 돈을 밝히는 사람인데요. 돈 얘기하는 건 변명인가요? 네. 자기가 가장 결핍했던 대표적인 게 아마 돈이 없었을 거예요. 자기 가정환경이나 살아오면서 한 번도 자기가 풍족하게 산다거나 하는 생각을 못 가졌을 거예요. 그리고 자기가 미술을 하는 거는 돈을 못 번다라는 생각만 가지고 시작을 했을 거예요. 그리고 심지어는 자기가 그림을 그리고 미술을 하는 것이 돈이 된다라는 생각은 한 번도 안 해봤을 거예요. 얼마 전에 제가 구겐하임 미술관에 한번 가서 구경을 할 길이 있었는데요. 네. 그런 호사를 누렸죠. 그런데 그게 피카소 그림이 있어요. 네. 피카소가 이 파리에 오기 전에 그렸던 그림 17살인가 18살 때인가 그린 그림을 제가 옛날에 어디서 박물관에서 본 적이 있어요. 네.
근데 보고 제가 너무 놀랐어요. 너무 잘 그리죠. 너무 잘 그렸어요. 네, 너무 잘 그려요. 네, 아주 전통적인 아버지가 미술하시던 분이라는 이야기를 내가 들었는데 네네. 그래서 상당히 그 클래식한 틀에서 그림을 아주 잘 그렸어요. 잘 거의 그려요. 네. 10대 애가 그렸는데 제가 볼 때는 거의 30대 수준의 아주 성숙한 화가가 그린 맞아요. 그림이었는데 21살 때인가 그때가 피카소가 파리로 와가지고 1년 정도밖에 안 되는 그 시점에 그린 그림을 봤어요. 그리고 네. 이제 피카소가 뭐 청색 시대를 거쳐가지고 큐비즘 뭐 이런 식으로 쭉 변화가는 그림들을 다 거기서 보면서 그렇구나. 놀랍다. 네. 인간이 삶에 있어서 에센스라는 걸 이 사람은 어떻게 표현하는지를 아는구나. 를 느꼈어요. 그러면서 야, 그리고 피카소가요 자기 작품에 대해서 비싸게 판 사람으로 아시죠? 나중에 나중에 아니고 처음부터 그랬어요. 처음부터 비싸게 팔았어요? 피카소는요 자기 작품을 확실하게 돈을 붙여가지고 파는 데에서 확실한 능력이 있었어요? 능력이 있었어요. 어, 물론 그래요? 그것도 갤러리 사장을 잘 만나서 그게 잘 된 것도 있지만은 그 부분이 아주 뚜렷했어요. 매니징을 잘한 거네요. 매니징도 잘하고 자기 스스로 자기 작품에 대한 가치를 부여했던 확실하게 거군요. 부여할 수 있었던. 아, 저는 하도 스케치를 많이 해가지고 그리고 또 무슨 책 삽화라든지 그렇죠. 아니면 앞에 표지 그렇죠. 표지 그림 같은 거 이런 걸 되게 많이 그렸더라고요. 많이 했어요. 작품도 저는... 다작을 한 것도 있지만은 네. 그걸 다 장사도 잘했어요. 아, 그랬구나. 피카소는 왜 돈에 대해서 그렇게 분명한지 아세요? 가난했나요? 뭐 아버지가 웬만큼 스페인에 살았을 때 먹고 살만 네. 했는데 네. 일단 파리에서 뭐 그 고학이라고 표현하죠. 혼자서 이제 처음에 가난하게 스타트를 했잖아요. 네. 가난하게 스타트 했는데 본인이 처음에 이 젊었을 때 누구를 자기의 롤모델로 삼았을까요? 성공한 사람이요. 그렇죠. 그것도 성공한 미술가 마티스. 네, 그래요. 마티스. 마티스가 최고로 잘 나가는 아, 그때 그래요? 돈 엄청 마티스 집에 다 가서 마티스가 이 화가들 불러가지고 파티도 잘했거든요. 아, 마티스로 나도 저렇게 살 수 있는데 어. 살아야 되는. 그래서 네네. 이제. 그 롤모델로 삼아서 롤모델로 네, 확실히 삼아서 작품의 가치를 부여했고 그렇죠. 나중에는 마티스를 넘가는 그렇죠. 네. 네. 이제 그게 결국에는 뭐냐면 자기가 현재 하고 있는 것을 부정하면서가 아니라 자기가 하고 있는 분야에서 최고로 잘하는 사람이 어떻게 살아가고 있는가를 보면서 그게 실제로 자기가 더욱더 잘할 수 있는 길을 찾는 거지. 네. 웃기는 거는 자기가 하고 있는 걸 부정하는 근거로 삼는다는 게 얼마나 재미있어요. 그러게요. 이분 되게 괴로울 것 같아요. 하루하루. 왜 괴로운다고 생각을 하세요? 본인이 되게 쓸데없다고 생각하는 걸 가지고 업을 삼아서 돈을 벌고 있으니까요. 그 돈도 진짜 돈을 버는 게 아니라 연명하기 위해서. 살아갈 이유를 별로 못 느끼는 수준으로 돈을 벌기 때문에 그런 거고요. 그리고 본인이 미술을 쓸데없다고 생각은 안 해요. 본인 인생이 역겨울 정도로 짜증이 나고 본인 인생이 가치가 없다는 생각을 하지 미술 자체를 부정하는 건 아니에요. 하지만 순수 미술을 할 수 없는 이유를 여섯 가지를 댔잖아요. 그 이유는 말이 안 되는 이유고 본인 스스로도 과연 그거를 자기 합리화하기 위해서 낸 거지 믿는가에 대해서는 전 퀘스천이에요. 근데 이분은 기본적으로 자기의 존재, 자기 인생 자체에 대해서 부정하고 싶은 마음이 있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아, 그건 어렸을 때 경험인가요? 왜 뭐 그러는 걸까요? 어렸을 때 경험일 수도 있고 지금의 경험일 수도 있고 네. 또 가장 큰 거는 남자친구나 연애를 하지 않아서 그럴 수도 있고요. 뭐 여러 가지 이유가 있는 거죠. 20대 중반의 여성이 네. 연애에 대해서 관심이 없다는 건 자기 삶의 자체에서 포기한다는 이야기를 합니다. 네, 맞아요. 바로 그것 때문에 내가 이야기를 한 거예요. 자기가 미술에 대한 부정이 아니라 자기 인생에 대한 부정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네, 이 사람이 미술을 했든 안 했든 간에 상관이 없다는 저는 상관없다고 보거든요. 그래서 황쌤이 이 사연을 뽑은 거고 모두에게 적용이 되기 그렇죠, 때문에 그렇죠. 그럼 이 사람은 왜 자기 비하를 하게 되고 왜 자기 삶을 만족을 못하게 된 거냐고요. 그렇죠. 그거에 대해서는 수십 수만 가지 이유가 있기 때문에 이 사람이 대표적인 사례는 뭐가 있을까요? 아까 그랬잖아요. 네. 연애를 안 한다는 거.
그것도 하나의 이유가 될 수도 있고요. 뭐 부모가 자기가 원하는 거를 충분히 지원이나 지지하지 않았다라고 이야기할 수도 있고요. 뭐 집이 가난했다고 주장할 수도 있는 거고요. 자기가 미술하는 것이 자기 주위에 있는 사람들한테 인정을 못 받았을 수도 있는 거고요. 뭐 자기가 미술을 하면서 돈 버는 경험을 못 해볼 수도 있는 거고요. 뭐 미술을 하는 자기 자신이 너무나 이 사회에 쓸모가 없다고 생각할 수도 있는 거고요. 오, 그럴 수도 있어. 뭐 여러 가지 그래서 이유는 수십 수백 가지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유가 뭐냐라는 질문은 지금 이분 사연을 이해하거나 이분 상담하는데 중요하지 않다라는 그 이유 때문에 제가 지금. 그럼 이분이 자기 스스로 만족을 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나요? 그 질문이 참 어려운 질문이죠. 이 사연에는 해답이 없나요? 그 부분이에요. 이 사연에 해답이 없나요라고 할 때 이 사연을 보낸 사람은 대체 무엇을 바라고 이 사연을 보냈나요? 라는 질문을 던지거나 네. 또는 이 사연을 보낸 사람이 이 상담을 통해 가지고 얻고자 하는 게 뭡니까? 라는 질문은 던질 수가 있는 거죠. 그 질문이에요. 그렇죠? 제가 원하는 질문이. 네. 이 사연을 보낸 사람이 정답과 같은 답은 나 죽으면 안 된다. 나 죽을 필요 없다. 당신은 사랑받기 위해 태어나 이 노래 불러주면 되는 거예요? 그렇죠. 일단 그거를 듣고 싶은 거예요. 그런데 한편으로는 남자는 아니에요. 저 연애는 너무너무 싫어해요. 그러면 엄마의 사랑을 원하니 엄마의 사랑도 아니에요. 저는 그럼 뭘 원하니? 모르겠어요. 그래도 저는 사랑받기 위해서 태어난 사람이고 싶어요. 그럼 이런 심리 상태의 여인을 좋아하는 남자가 있을까요? 연애가 될까요? 안 되죠. 그럼 어떻게 해야 되나요? 자, 이제 바로 이제 그 상황에 처해 있는 거죠. 답답해요. 이제 답답하죠. 이제 아시겠죠? 그래서 뭐 묻지도 마세요. 따지지도 마세요. 계속 저한테 위로하고 또 격려해 주세요. 이 상황에 처하게 된다. 그럼 어떡하죠? 그걸 해줄 사람이 필요한데? 해주세요. 누가요? 아니 지금 제가요? 이 쌤이 해주면 되잖아요. 해주고 싶겠어요? 너무 힘들 것 같은데요. 그렇죠. 이걸 받아줘야 되는데 그렇죠. 이 받아줄 마음이 없이 옆에서 그런 얘기 한다고 해서 그게 들리지는 않는 거거든요. 아니 들려요. 들리긴 해도 한참 걸릴 거거든요. 그럴 때 녹음해가지고 계속 당신을 사랑합니다. 당신을 사랑합니다. 당신을 사랑합니다. 아침마다 또 뭐 한 시간마다 열 번씩 들으면 이 친구는 마음이 편해질 수도 있는데 네. 본인이 짜증나겠죠. 어떻게 하죠? 어떻게 하냐고? 네. 저는 이런 분들에 대해서 뭔가 조치를 취해줘야 될까에 대해서 항상 의문이에요. 방법을 제시하실 수는 있잖아요. 재미있는 게요. 네. 우리가 항상 그런 이야기는 하잖아요. 이 우리가 물가로 목이 마른 사람, 목이 마른 뭐 멍멍이를 물가까지 끌고는 갈 수 있지만은 그 물을 먹느냐 안 먹냐는 멍멍이에 달린 거잖아. 그렇죠. 이 사연자도 그걸 할지 안 할지 모르지만 그 물가까지는 데리고 가주셔야죠. 아, 제가 물가까지 데리고 가주는 거예요? 네. 그 물가까지 데리고 간다는 게 네. 당신은 참 멋진 사람이에요. 당신은 참 잘났어요. 당신은 살 가치가 있어요. 이 이야기를 해주는 거예요. 아. 근데 본인이 또 질문할 때 잘못하셨어요. 그럴 때 이런 이야기를 해주는데 그걸 받아들이냐 안 받아들이냐 하는 거는 이 사연을 주신 분이 달려있는데 네, 마치 맞아요. 이 쌤은 어떻게 생각하냐면 그런 이야기를 하면 받아들이지 않을 거예요 라고 해놓고 그래 놓고 또 아니 빨리 받아들여지진 않을 거라고요. 제가 여기 이 자리에서 방송을 통해서 당신은 정말 가치 있는 사람이고 능력 있는 사람이고 자기가 하고 싶은 걸 잘 찾아가지고 가면은 그 능력이 잘 꼽힐 수 있는 분이에요 라고 얘기를 해봤자 이게 반복돼야지. 그래도 없는 것보다 한번 해주고. 그게 훨씬 낫죠. 예, 그건 맞아요. 이거를 본인이 한 번 듣고 두 번 듣고 열 번 듣고 하면 본인한테는 조금이라도 양이 있다는 있긴 있겠죠. 효과가 있다는 거죠. 이분이 연애를 했으면 좋겠어요. 연애를 하려면 일단은 본인 스스로가 자기를 사랑하지 않는 인간은요. 네. 연애를 하면요. 상대방한테는 피해죠. 아시겠죠? 네, 같이 좀비 상태가 되는 네. 안타까운 그렇죠. 상황이죠. 그리고 두 사람의 관계가 그렇게 좋게 이루어지지 않아요. 이분은 자기가 하는 일에 대해서도 부정하고 네. 자기가 이룬 성과에 대해서도 부정하고 네.
남들이 좋은 이야기를 해주는 것에 대해서 부정하는 네. 이 소위 말해서 부정의 사고와 행동이 습관화된 분이라는 거. 그러네요. 그거를 먼저 본인 스스로가 네. 자기가 가지고 있는 그 부정의 사고와 행동 패턴을 인식하고 네. 그것을 바꾸려고 의식하지 않는 한에서는 네, 네. 어떤 경험이나 어떤 좋은 뭐 이야기든 그 자체를 본인이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지 못하는 문제를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맞아요. 자존심의 문제가 아니라는 거예요. 맞아요. 그래서 이분 사연은 이분이 네. 지금 본인 자신에 대해서 이해를 본인이 보고 싶은 대로 본인이 믿고 싶은 대로 조금도 벗어나지 않으려고 하는 거. 결국에는 자기 문제를 끊임없이 만들어가지고 악순환이. 예, 칼 송곳 들고요. 자기를 콱 찌르면서요. 나는 이래서 아파요. 이래서 아파요. 왜 이렇게 아픈 거예요. 그리고 또 찌르면서 이렇게 아파요. 세상 사는 거 진짜 너무 아파요. 연기를 하셔야 될 것 같아요. 온몸으로 상담을 하시나요 지금? 아니 자기가 지 손에 자해를 하면서 네네. 지 몸에 자해를 하면서 아프다고 그러고 주위에 있는 사람이 자기를 위로하고 자기가 자해하는 걸 막아주지 않아서 이 세상 사람들이 나쁜 놈들이고 이 세상이 불공평하다고 이야기하면 어쩌란 말이에요. 이제 이 상황이 벌어지는 거예요. 근데 이런 사람들 많은데. 많아요. 그리고 진짜 대한민국 사람들 너무 많아요. 그래서 지금 오늘도 항심소에서는 이런 사연을 다루고 있고 이게 단순히 미술을 하는 사람이냐 음악을 하는 사람이냐 변호사냐 시험을 공부하는 준비하는 사람이냐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본인이 자기를 부정하는 이 패턴을 끊지 않는 한은 아무도 구해줄 수 없다는 얘기인가요? 알겠습니다. 네. 어쨌든 자기 자신이 어떤 사람인가 자기가 어떤 사람인가를 안다는 거. 그래서 저는 이게 자기 찾기 의 노력인데 뭐 우리가 일반적으로 너 자신을 알라 뭐 이런 소리는 참 쉽게 한다고 하지만은 그게 단순히 아 저는 저를 알았어요 뭔데 저예요 뭐 이런 말도 안 되는 소리를 하면서 자기를 찾았다고 생각하는 거 그건 아니거든요. 나는 나예요. 천상천하 주와 유아독존 잘났다 임마 이런 거 아니라는 거야. 그랬을 때 무엇이 자기를 움직이고 자기가 가지고 있는 욕망이 무엇인가를 이야기하라고 그러면 너무 추경적이 어려워요. 그럴 때는 있는 현재 있는 자기를 직면하는 걸 부정한다는 그 심리를 나타냈다. 그래서 이분은 문제가 뭐예요? 랑 아니라 이분은 진짜 자기가 욕망, 뭐 본인의 삶의 가치, 경제적 안정, 성공, 직업적 성취, 탁월성, 완벽 너무나 멋있고 좋잖아요. 불가능한 일이죠. 아니 불가능하지 않아요. 아, 인간이 완벽할 수 있나요? 아. 자기가 완벽하다고 믿고 싶다는 거죠. 아, 그렇죠. 직업적 성취를 이루어야지 탁월하다고 믿는다는 거. 그다음에 경제적으로 안정. 안정되고 성공해야지. 경제적으로 안정되면 대체 어떻게 사는 게 경제적으로 안정이야? 이근희 회장님은 경제적으로 안정된 상황일까요? 경제적으로는요? 예, 아니에요. 신체적으로 안정된 상태에 계시죠. 네. 경제적으로는 안정되지 않아요. 심리적으로는 안정됐을까 그것도 모르겠어요. 직업적 성취 황상민은 직업적으로 성취했나요? 네 확실히 성취했죠 그죠? 네 성공했나요? 우리 이쌤은 성공하셨나요? 아니요 가고 있는 거죠 뭐. 이쌤이 생각하는 성공은 어떤 상태가 되는 게 이쌤이 성공한 거예요? 저는 제 삶에 만족하는 게 성공이라고 생각해요. 아 그래요? 네 존재의 이유를 확실히 얘기할 수 있을 때 그래요? 네. 내가 이 사회에 존재하는 이유가 뭐야? 라고 이세임이 지금 황상민하고 같이 이렇게 방송을 하는 게 성공한 하나의 중요한 단서라는 생각은 안 해보셨어요? 저는 저의 가치를 추구하고 있다고 생각해요. 황쌤하고 이렇게 심리 놀이를 하면서 제가 원하는 네, 걸 하고 있는 거예요. 성공은 본인의 중요한 가치는 아니군요. 그러면 그게 성공을 누가 판단하는 거죠? 내가 얘기하는 거 아닌가요? 네. 뭐 그렇죠. 이쌤의 삶의 가치가 지금 중요한 게 아니라 그렇죠. 이분의 삶의 가치가 네. 중요하니까 네. 이제 바로 이런 식의 이야기를 이분은 누군가가 하면서 자기가 생각하는 경제적 안정이라는 게 구체적으로 자기의 삶에서 어떻게 드러나고 자기가 생각하는 성공이라는 게 구체적으로 지금 자기의 삶에서 어떻게 드러나고 자기가 생각하는 직업적 성취라는 것이 구체적으로 자기 삶에서 어떻게 드러나고 자기가 생각하는 탁월성이라는 게 무엇이고 자기가 생각하는 완벽이라는 게 무엇이고 그것이 자기의 삶에서 구체적으로 어떻게 드러나는가에 대해서 본인이 표현할 수 있을 때 자신의 삶의 가치를 이루어가는 삶을 살아가는데
놀랍게도 이분이 사연은 처음 끝까지 자기의 가치를 부정하는 네, 맞아요. 사연으로 네. 이루어졌다는 놀라운 것을 우리는 이 사연 속에서 확인할 수 있었다는 네. 거죠. 방금 황쌤 랩하는 줄 알았어요. 아 그래요? 네. 그게 그렇게 멋있는 음악으로 들렸다는 거예요? 엄청나네요 은율이. 어떻게 이렇게 속사포처럼 이렇게 나온 이런 사연을 많이 하셨는지 와. 아 제가요 원래 말을 좀 잘 못해요. 그래서 제가 이 못하는 말을 좀 어떻게 잘해보려고 그래가지고 고민하다 보니까 오늘 날 이쌤한테 랩한다는 소리까지 듣게 됐어요. 칭찬이었어요. 아 그래요? 네, 칭찬이었군요. 네, 네. 오늘 참 이 상담은 이쌤한테 칭찬까지 들으면 상담이 됐네요. 네. 감사해요. 고맙습니다. 네. 황쌤 보고 싶어서 나온 이쌤입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안녕히 계세요. 네.